여기는 전부 다 9월 달에 그 딸기 열매용으로 정식 모종으로 나갈 거예요, 9월 달에. 9월 출하를 위해 3월부터 모종을 정식했다는 부장부. 그런데 열매 재배를 하지 않는 딸기 모종은 어떤 관리를 해주나요?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이파리를 들쳐 가는 줄기에 길을 내어주던데요. 그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딸기 는느라고 그래요, 는느. 많이 커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포트 구멍에다가 유인을 해서 인핀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어미묘에서 뻗어나온 런너를 새 포트에 꽂아 자묘를 키우는 방식으로 딸기 모종을 증식 중입니다. 이게 유인해서 꽂고 나면은 여기서 줄이 나온 게또한 10일이나 지나면은 내나 이것처럼 여기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기라. 그래갖고 한 4개, 5개, 요 하나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제 유인을 해서 꽂아 나오는 거라. 어미묘에서 자묘를 잘 증식시키는 것이 관건. 어미묘 하나로 최대 5배까지 번식시켜 수익을 늘리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어미묘는 어디서 어떻게 온 건가요? 절병된 모종에서 한번 정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술을 해서 넘어오는 게 원음묘예요.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 배양묘의 1단계 증식 자묘가 원음묘 바로 어미묘로군요. 우리가 키워서 시골의 농가들한테 나간 게 이제 원묘예요, 원묘. 원연묘를 재배해 2단계 증식한 자묘가 원묘로. 이 원묘가 부자 농부의 수익작물이었네요. 새끼를 내놓는 의미는 다음에 이거 자묘를 다 받고 나면 이제 제거를 할 거고요. 요것들이 9월 달에 각 채로 이제 농가로 가가지고 겨울에 딸기를 딸 모주 열매를 생산할 딸기들. 월별 작업으로 정리하면 2, 3월에 원연묘를 정식한 후 4월부터 8월까지 런너를 유인해 원묘, 즉 자묘를 증식 재배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딸기 모종을 출하한다고 합니다. 농가들도 돈을 딸기를 많이 따고 적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 한 7, 80%는 저는 그 좌우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육모를 정말로 신경 써갖고 잘 키워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 돼요. 딸기 열매 농가의 한해 농사를 좌우한다는 부자 농부의 딸기 모종. 주요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시군에 공급해야 될, 경남에 공급해야 될 모종이 서량이 한 2, 3만 개. 금실이 약 20만 개. 그래갖고 뭐한 70, 한 2, 3만 개 정도 공급을 해야 돼요. 시군에 납품해서 5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농가 수익, 딸기 육묘, 시군 납품으로 연매출 5억 원!